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광주링컨학교 온라인 신입생 입학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로 행복한 광주링컨학교 교감 손미숙입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편안해 보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링컨학교의 전반적인 설명과 김진성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 이어 Q&A로 입학설명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광주링컨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삶의 가치관, 기초적인 학습, 신앙의 기초가 다듬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시절. 우리 아이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광주링컨이지! 2007년도 개교하여 15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광주링컨학교는 지금 현재까지 22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중학생 다운 웃음.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는 정확한 교육 비전과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주링컨을 설명하기에 앞서 홍보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광주링컨학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인격과 신앙, 위대한 지도력을 귀감으로 삼아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중등과정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광주링컨학교는 2007년 개교해 현재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학교입니다. 광주링컨에서는 인성교육, 영어특성화교육, 진로교육, 교과교육과 함께 교실 밖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마인드의 3대 핵심인 2차적 사고력, 교류, 절제를 통해 좋은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개인별 학습능력평가를 통해 진행되는 맞춤형 수업과 하브르타식 토론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교육, 1대1 프리토킹, 영어 말하기 대회, 잉글리시 데이, 영어 연극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 특성화 교육, 명사초청 강연, 방송반 활동, 손뜨개질, 요리 실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진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 외 교실 넘어 다양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는 국토 도보순례 활동,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공연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재능 기부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댄스, 방송, 밴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마음껏 발산하며 꿈을 키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배우며 정서적 평화와 안정 속에 성장해 갑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신축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기숙사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 아늑함과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달려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교실. 때로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으로, 때로는 열띤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스터디 카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체육관과 마음껏 뛰어놀며 젊음을 발산하는 풋살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 이곳은 바로 광주링컨입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광주링컨학교의 교육과정 28. 광주링컨학교에서는 일주일 40시수 중 28시수를 할애하여 필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의 기본은 배움이죠. 4. 40시수의 시간을 통해 38명의 학생들이 8개의 동아리를 통해 자기의 재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매일 아침을 명쾌한 마인드 강연으로 열고 있습니다. 6시 20분에 기상하여 10시에 잠들기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광주링컨 학생들. 한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선생님, 저는 광주링컨 학교에 들어와서 1년에 할 일들을 한 달 만에 다 했어요. 제 인생이 12배의 가치로 높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 광주링컨 보내야지! 광주링컨에서는 입학금 200만 원,
한 달 교육비 그리고 기숙사비 70만원, 간식비 5만원, 개인 과외 비용 한두 과목 혹은 두세 과목 정도의 비용으로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든든한 교사진 보고 가실게요. 한문, 도덕, 사회, 국어, 독서, 영어, 수학, 과학, 정보, 체육, 행정. 14분의 상주교사분들께서 학생들을 일일이 마크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생님과 마음이 차! 하나님과 마음이 차!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착착 마음이 붙는 광고 보실게요. 야, 축구하러 가자!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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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찮아. 아이 귀찮아. 아 뛰었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야야 빨리 축하러. 나 귀찮다고 니들끼리 해. 나 잘 거야. 야야야 같이 가. 말리지 않고 착 달라붙는 마음. 정드림 건스쿨. 여러분의 마음도 광주 링컨 학교와 착 붙으셨나요? 네,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중학교 과정을 통해 두 가지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육, 두 번째는 마인드 교육인데요. 광주 링컨 학교에서는 이에 재능 발굴 교육과 생활 밀착 교육을 더해 네 가지 중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중점 교육, 마인드 리더십 교육입니다. 매일 마인드 서적을 읽고 1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년 한 차례 마인드 강연 시간을 가지는데요.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마음을 높여놓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낮추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중학교 시절 학생들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 자신을 넘어 국토대장정.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그분들의 마음을 배우는 명사 초청.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족 캠프. 독서와 토론을 통해 창의력, 지적 능력, 사고력 증진. 두 번째 중점 교육, 영어 특성화 교육입니다.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영어 연극제와 팝송 대회. 매년 전교생이 함께하는 교내외 영어 말하기 대회. 매일 세 문장씩 영어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 문장을 에브리 패턴을 통해 습득해 갑니다. 해외 연계 프로그램, 광주 링컨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요.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홀리네임 대학재단과 MOU를 맺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이어 2학기에는 현지에 계시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국제공인 어학 자격증 취득. 현재 한국에서는 중학생의 영어 실력을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링컨 학교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생들을 평가하시고 또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스피킹 테스트를 하시면서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의 학생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번째 중점 교육, 재능 발굴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열심히 배웠던 악기를 광주 링컨에서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그룹, 악기 레슨. 38명의 학생이 8가지 동아리를 통해 자기 재능을 발견해가는 자기 개발 활동, 공연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심신을 얻어가는 지역축제 참가 및 대회 참가 활동,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아가는 재능기부 활동,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직업체험 활동, 저희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재능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교육, 생활 밀착 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개인별 학습 플래너 코칭, 개인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개인 그룹별 맞춤 수업, 한 명의 교사가 3, 4명의 학생을 친구, 가정, 학업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지도해주는 멘토링 제도, 공동체 생활 습관을 통한 기본 생활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생활습관 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제작한 브이로그입니다. 그럼 학생들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너는 펩시가 좋아? 코카콜라가 좋아? 난 코카콜라. 아니 펩시지. 코카콜라지. 펩시지. 코카콜라지. 펩시지. 코카콜라지. 아니 펩시지. 코카콜라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셨대.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우리 은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야. 알겠지? 네! 그래. 하나, 둘, 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보시고 광주 링컨 학교의 교목이신 김진성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이 공연 영상은 그 어제 원주 댄스 대회에 우리 링컨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영예 대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또 마음껏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번 댄스 대회를 준비했는데 영예 대상을 이렇게 수상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여기 지금 줌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누구보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누구보다 아이고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예, 그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두 명의 아이들을 이제 키웠던 부모니까 뭐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우리 광주 링컨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내년에 보낼까 보내지 말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뭐 저는 여기 교목이니까 꼭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정말 우리 그 선교회 안에 이제 도시마다 링컨 학교가 다 있습니다. 있고 또 학교들이 다 좋습니다. 뭐 우리 광주 링컨만 최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요. 링컨 학교가 정말 다 좋고 또 링컨 학교에 오면 다른 것보다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학과 공부도 가르쳐 주시지만 저는 이제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주에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왔는데 대구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광주로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이렇게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께 뭐 건의 한번 해라.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너희들 바라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그러면 내가 학교에 이렇게 전달할게. 그래서 너희들을 좀 내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진정한 마음의 이 성장이나 변화는 서로 마음이 흐를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서로 흐르고 소통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뜻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든지 해라. 그렇다고 뭐 100% 다 내가 그걸 들어줄 순 없지만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점 좀 만들어주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점 없었어? 아유 대구 링컨은 매점 있는데 여기는 매점 없어요. 아 그래? 제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 링컨은 매점을 뭐 늘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광주도 있는 줄로 알았죠. 야 너희들 때는 배고플 때야. 그러면 매점 운영하자.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제 매점도 열게 돼서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학생이 아 목사님 그 토요일 같은 때 좀 이렇게 밖에 우리 시내 구경도 하고 외출도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좋다. 늘 교실에만 있는 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너희들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답답하지. 그것도 내가 학교에 건의할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날에는 또 시내 어울려서 나가서 구경도 하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 그런 시간들도 갖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우리 다른 학교하고 축구샵 하게 해줘요. 아 좋지. 그래 운동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도 함께 뛸게 너희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청주 링컨학교
하고 같이 우리가 축구 시합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선수로 뛰면서 저도 골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 링컨 학생들이 청주 링컨 학생들을 탁 꺾어가지고 막 굉장히 학생들이 사기가 오르고 굉장히 우리가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지만 마음에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고 또 뭔가 풀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우리 이제 이 링컨 학교의 마인드 교육 중에 제가 자주 생각하는 교육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게임만 하면 계속 게임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게임 하다가 아 근데 공부도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생각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돌리는 훈련,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 훈련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키리바시에 윤태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리 이 IYF를 만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원래 한양대학교를 그분이 다녔는데 그의 사진 나오네요. 머리가 노랗고 대학교 시절의 사진입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늘 술 마시고 어머니 때리고 물건 부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윤태현 학생의 마음속에 야 정말 너무너무 아버지 싫다. 아버지 너무 밉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 거야.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우리 IYF 청소년연합을 만나서 마인드 교육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마인드 교육 해주시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한 1000명쯤 되는 대학생들에게 한참 강연하시다가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술주정뱅이 아버지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윤태현 학생이 졸다가 술주정뱅이 아버지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바짝 들었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 몇 사람 학생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물론 더 이게 많았겠지만 목사님께서 여러분 술주정뱅이 아버지 존경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학생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세상에 성실한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하시면 말이 되는데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존경하라니 그게 말이 돼?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못 배운 아버지 계십니까? 예, 그 아버지 존경해야 합니다.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배우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아버지 존경하라고 하면은 그게 좀 말이 되는데 못 배우고 무식한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 못 버는 아버지 혹시 계십니까? 그 아버지 여러분 존경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윤태현 대학생 마음속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왜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리고 무식한 아버지 그리고 무능한 아버지를 왜 존경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대학교 4학년 윤태현이라는 이 학생의 머릿속에 그 어린 시절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새벽에 방을 따뜻하게 데펴주시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다시 나무를 또 자르고 나무를 꺾어서 그 온돌방을 이제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장작을 아버지가 떼주셨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 본인이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아버지께서 추운 겨울인데 자신을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병원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어린 아들을 막 아파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막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늘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가는 줄만 알았는데 조금 커서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없는 살림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머리맡에 늘 두고 그렇게 아버지 조용히 방을 나가셨던 그 아버지. 예, 정말 아버지의 내가 사랑을 먹고 자라났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컸구나. 이 학생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보여진 거예요. 술주정의 아버지 원망하고 증오하고 때론 죽이고 싶고 진짜 우리 집의 원수다 아버지는 늘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음에 생각 하나를 이렇게 돌려서 방향 하나를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저 아버지의 참 사랑을 먹고 내가 참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하나 바뀌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이제 주말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태연이에요. 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 너무 미워했는데 내가 나빴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는데 그건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과를 드렸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도 벌떡 일어나 앉으시면서 태연아 미안하다.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좋은 남편 되고 싶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을 마시게 되니까 또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집에 와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다. 그런 내가 싫어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할 때 나도 너무너무 괴로웠어. 나도 정말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러면서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마음으로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이 아들이 늘 주말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집에 있지 마시고 나랑 등산해요.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또 윤태현 학생이 이제 마음에 아이와이프를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셔서 아버지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갖게 됐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대학교 전공 이거 다 뒤로 하고 정말 키리바시라고 하는 그 섬나라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고 예, 대안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 키리바시의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섬 너무 열악하거든요. 진짜 빗물 받아서 마셔야 되고 빗물 받아서 샤워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서 진짜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고 있고 네 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돼서 예 저렇게 그 사모님하고 또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키리바시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면서 참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윤태현 학생은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죠. 근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방향 하나가 바뀌니까 야, 정말 아버지의 내가 사랑을 먹고 자랐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는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자주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어려움이 나한테 참 좋은 거다. 이런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예, 그게 아니고 야, 진짜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위해서 사시네.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네. 그런 생각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고 아빠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두 가지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링컨 학교에 온 우리 학생들 두 가지도 생각하고 세 가지도 생각하고 네 가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방향을 여러 각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마음을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해서 정말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옆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생들도 좀 키우고 싶은데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 예, 광주 링컨에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선생님들도 온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수고할 것이고 저도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과 하나하나 마음의 세계를 또 이끌어주면서 3년간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튼튼하게 그렇게 이끌어주면 너무너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온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 일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게임만 할 정도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싫어서 그게 링컨에 들어오기 전에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오래 사귄 친구들이랑도 헤어지고 게임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처음엔 들어오기 싫었어요.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게임은 링컨에 들어오면서 어차피 못하게 되니까 다른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게임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얻어서 그것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박이나 외출 할 때 전자기기도 쓰고 외박을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저에게 제가 많이 떨려했어요.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나 마인드 강연 대회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이 빡센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제가 하기 싫었던 일도 하면서 마음을 꺾는 법을 알아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을 꺾지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제가 능력이 없어도 마음을 꺾는 법은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 신기했고, 제가 친구들이랑 싸울 때 회피하는데도 이제 링컨에는 마음의 대화가 있어서 마음의 대화로 아무리 싸워도 이제 한층 더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아, 네. 우민이를 처음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인성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되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꼭 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IIF에서 학생 캠프 교사를 쭉 이제 맡아왔었는데, 세상의 아이들하고 저희 링컨에 있는 학생들과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링컨의 아이들의 그 밝음과 그 세상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서 저희 아이 역시도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을 링컨에 보내기로 진작부터 마음먹고 네, 있었습니다.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축구부였거든요. 근데 살이 갈수록 늘어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줄 몰랐는데 항상 발바닥이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살이 지금 6개월 됐는데 거의 15kg 넘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짜증이 많았어요. 이제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이제 좀 뭔가 짜증이 막 보이는데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내가 못하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도 보였고 저희 남편도 그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조은우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어서 진짜 이제 좋아하는데 제 사랑이 과해서인지 이 아이가 조금 뭐랄까 고집도 셌고 또 게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었는데요. 우리 은우가 자기가 막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은우가 링컨에 가서는 링컨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가 엄청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학 때 왔는데 게임을 하면서 은우야 이렇게 게임하니까 진짜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친구랑 함께 하는 게 더 재밌다고,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저희 아들이 춤을 진짜 안 추고 싫어했거든요. 정말 춤추는 거 너무 싫어했었는데 세상에 지금은 광주 링컨의 댄싱 머신인 데서 시키면은 춤도 추고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링컨 보내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없다면 나서라도 보내고 싶은 광주 링컨. 해라 하지 마라의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틀어주는 광주 링컨에서 2024학년도 광주 링컨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서 접수가요 10월 2일부터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 지내고 나면 거의 추석 기간이니까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저희가 2차 입학 설명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모니터에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11월 11일 이렇게 예정을 해서 또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또 광주 나들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중요한 중학교 시기 진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또 정확한 교육의 방향을 가진
광주 링컨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많은 접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